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요. 마스크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금 수능과 수시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게 국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세요. 저한테도 그런 그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아이 내신이 나쁜데요. 미국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이도 미국 대학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내신이 몇 등급이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가 서울의 강남 자사고에서 내신 3등급인데 미국 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미국 명문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 대학 그러면 참먼 나라, 먼 이야기로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미래균 교수에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 보면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물건을 미국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직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미국에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유럽에서 굉장히 쉽게 물건을 살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매우 먼 나라, 먼 이야기처럼 생각됐던 미국 대학 유학 혹은 뭐 중국 유학, 유럽 대학 유학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 대학 유학은 내신과 토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미국 대학에서 평가되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미국 대학의 코로나19로 SAT, ACT,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것을 안 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시에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수능 봐야죠. 뭐 코로나가 엄중해도 수능 봤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들은 미국 대학 수능인 SAT, ACT를 안 내도 되는 학교가 거의 98%예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내신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죠.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받은 점수가 나오고요. 그 옆에 등급이 나오고요. 그 옆에 성취도 A, B, C, D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우선 100점 만점의 원점수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이렇게 주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그 성적표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등급은 A, 3, 4등급은 B, 5, 6등급은 C 이렇게 레터 그레이드로 A, B, C, D로 평가할 수, 말하자면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성취도라고 돼 있죠. 성취도에 A, B, B, A,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3등급에도 A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까 보세요. 1, 2등급은 A고 3, 4등급은 B인데 성취도에선 3등급을 받았는데 A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1, 2등급을 A, 3, 4등급을 B 혹은 90점 이상을 A, 80점 이상을 B 그랬는데 학교마다 이 성취도의 평가 방법이 달라요. 모 외국어 고등학교는 60점 이상을 전부 A를 줬어요. 70점 이상을 전부 A를 주기도 해요. 어느 국제고등학교는 6등급까지 A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성취도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유리한 점수를 내면 되는 거죠. 원점수를 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60점을 받아도 A로 바뀔 수가 있고 60점을 받아도 1, 2등급으로 바뀔 수가 있죠. 왜?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등급으로 평가할 때 1, 2등급을 A, 3, 4등급을 B로 평가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거를 성취도로 변환했을 때 A, B, C, D가 유리할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4.0 만점의
몇 점인가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미국 대학들은 다 그렇게 변환을 합니다. 4.0 스케일을 놓고 그거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3.8인지 3.6인지 3.5인지 거기에는 또 단위수가 나와요. 근데 그뭐 국어는 4단위, 수학도 4단위, 제외국어는 막 3단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곱하기 단위수 나지 전체 단위수로 나눠야 되는 건좀 복잡하세요. 그건 전문가들이 나중에 오시면은 그거를 변환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미국 대학은 몇 등급이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상위권 대학은 3.8 혹은 4.0을 뚫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명문 대학들은 적어도 3.8 이상은 돼야 된다. 우리 아이는 3.0인데요. 변환했을 때, 우리 아이는 2.6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대학은 2800개라서 3.8로 갈수 있는 학교도 있고, 3.5로 갈수 있는 학교도 있고, 3.0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2.3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등급이 낮아서 미국 유학을 못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를 가려고 하는데 갈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죠. 그건 욕심이죠. 예. 서울대학교가 US 뉴스 월드 랭킹 129위인데, 일반 미국에 그저 좋은 명문 주립대학들이 40위권, 50위권 나오거든요. 그런 대학에 가려면은 내신 등급이 3.8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토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토플은 120점 만점에 상위권 대학은 100점이고요, 명문 주립대학은 80점이고요, 그리고 명문 주립대학의 브랜치들은 뭐 70점, 65점, 뭐 심지어 61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 아이의 학교 성적과 내 아이의 토플을 맞춰서 맞춤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아니 국내 대학 떨어져 보셨잖아요. 국내 대학 수시에서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가시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미국 대학은 편입이란 제도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는 서울대는 편입이 없고 연고대는 편입이 있는데 저 지방대학에서 연고대로 편입이 올때 전공과 영어 시험 보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은 편입이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3.2로 들어간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성적을 높인 다음에 편입을 하라. 언제? 2학년, 3학년 때.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그 미래를 열어주는 전문교육 컨설팅 기관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되시면 미래교육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등급 너무 낮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